자, 오늘 10월 21일 마늘 심습니다. 자, 일하신 분들은 총 36분이고요. 자, 이 밭에는 추합니다. 추워. 이제 여기 종자밭이라서 내년에 이제 생산하면은 종구 1세대로 생산됩니다. 종구 1세대. 자, 흔히 말하는 추화입니다. 추화. 자, 아침에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기온이 올라간답니다. 참, 이 인원으로 한 3일 정도 해야 이 12,000평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계 파종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손으로 심습니다. 마늘 재배하려면 평당 보통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 밭에는 한 1억 5천 들어가요. 1억 5천 수확 때까지.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를 1,500만 원 냈을 때 심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비료값이라든지 뭐 로타리 비용, 요런 기타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원만 구할 수 있다면은 손파장이 훨씬 낫습니다. 기계 파동도 괜찮은데 결주율도 있고 이런 로스를 계산하면 저도 작년에 600평 하나 해보니까는 저는 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심는 인건비 뭐 비싸다 하시는데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큰 차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농사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뭐 다음 주에 기온이 올라간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늦게 파종하시면 무직포를 씌우셔서 마늘을 재배하시면 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11월 10일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11월 20일까지 해봤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뭐 3지 4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빨리 마무리 하셔서 마늘 농사 대풍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오겠네. 아, 먼저 똑바로 해가 찍어야 되는가, 얘가? 얼굴 안 나온다. 아, 아따, 손만 나온다. 신랑한테 촬영해야 되겠네. 손만 나온다고. 우리 반장님인데 요 마늘 도사예요, 도사. 도사는 맞지? 도사라, 도사. 도사는 맞지? 호미 들고 이래 빠른 분들 저 처음 봤어요. 맞아. 손보다 더 빠른 우리 반장님. 속하게 해야 된대.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미쳐버리겠다. 와, 또 미치면 안 돼. 그래, 사람은 역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하면 되지 뭐. 맞다. 나한테 좋은 말좀 하고. 알겠어. 노는 사람 당연한 건 좋은 말좀 해라. 원래 공짜로 뭐 나온다 이런 말좀 해라. 아, 그런 건 우린 그런 법 없다니까. 아, 그럼? 우리는 이래 하면 안 되고. 좀 있으면 공부도 이렇게 해라. 에헤이, 쪼질하네, 쪼질났어. 홈이라도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이 안 보이죠? 뭐 다른 분도 잘 하신 분도 많겠지만 요렇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프로예요, 프로.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구해주십니다. 반장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제가 복이 있나 봐요.